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진은 3년 전 제주도청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대안으로 제2공항 건설안을 발표했습니다. 입지 예정지로는 성산 일대를 최적지로 꼽았습니다. 풍향풍속 그리고 안개 측면의 기상 조건에서도 그 신산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KBS가 입수한 외국 전문기관 미국 버지니아텍의 자문보고서 날짜는 2015년 12월 20일로 돼 있습니다.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이후 한 달이나 늦은 겁니다. 국토부가 발주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국의 전문기관으로부터 대안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또 전문가 자문은 용역 추진 단계별로 시행하고 결과는 과업 수행 흐름에 비춰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. 이 때문인지 당시 용역진은 11월에 제2공항 건설 대안과 입지 선정 발표 이후 넉 달이 지난 다음에 3월에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. 전문가 자문을 받기 전 서둘러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. 기관의 보고서가 12월 15일 날 도착했고 11월 11일 날 입지 선정이 발표됐기 때문에 과업지시사항에서 위반이고 용역진은 2015년 9월 미국 현지에서 제주공항 대안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은 발표 전에 들었고 내용도 제2공항 건설에 긍정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.